안녕하세요. 태블치입니다. 아마존 파이어 HD 10 2019에서 2년 만에 아마존 파이어 HD 10 2021년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스펙을 언급드리면은 MT8183 헬리오 P60T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3기가 램으로 이전 버전보다 약 1기가 정도 더 올라갔네요. 저는 일반 버전을 구입을 했는데, 플러스 버전은 4기가 램입니다. 스토리지는 32기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10.1인치 제품이고, 11세대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1080p 해상도로서 1920x1200 디스플레이로 224ppi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색상은 블루로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2019 버전하고 동일하게 핑크색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가 아니고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밝은 핑크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제품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 있죠? USB-C 타입과 USB-A 타입이 같이 있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충전기가 있고 9W 충전기입니다. 5.2V에 1.8A 적혀 있습니다. 변환 플러그를 꽂아갖고 사용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열면 오, 스마일이 가로로 웃고 있어요. 전에 2019에서 세로로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로 웃고 있어요. 사용성이 가로 모드로 가로 모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고급 버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버전이 있습니다. 일반 버전은 플라스틱이고 고급 버전은 플러스 버전으로 되어있고 다른 질감의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200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전면이. 그래서 화상으로 사용할 때는 적합하지만 뭐그 이상의 퀄리티는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후면은 5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제품 위쪽을 보면은 스피커 부분이 두 개가 보입니다. 왼쪽으로 돌리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래쪽에 마이크로 SD카드를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지금 32기가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마이크로 SD카드를 꼽아갖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면은 우측에 다 몰려 있어요. 네, 이거는 고맙게도 이어폰 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이고 전원키고 볼륨 업다운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네, 전원을 켰고요. 2019 버전은 베젤 사이즈가 틀렸는데 2021년도 버전은 지금 베젤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래서 베젤이 그렇게 얇은 베젤은 아니지만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베젤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에서는 지금 한국어가 별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잡는 부분 잠깐 잡아볼게요. 아마존 계정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기본 상태 놔두고 넘어갈게요. 업데이트 눌러주세요. 이 제품은 배터리는 6500mAh 제품이고 12시간 최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아마존 파이어 자체가 배터리가 오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8시간 정도는 버텨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밝기를 낮춰야 되겠죠. 네, 세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인터넷을 하나 켜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블릿 79 티스토리를 들어가죠. 그럼 아마존 파이어 HD 10 루팅 없이 구글 플레이어 설치하기 메뉴로 왔습니다.
네, 이거는 2019년 버전으로 작성된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치 부분 1번부터 2, 3, 4 차례대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받아줄게요. 여기서 다운로드 APK 있어요. 얘를 딱 눌러서 다운을 받을 거예요. 예. 다운 받았어요. 오케이. 오픈, 세팅, 설치해, 인스톨 해서 구글 어카운트 매니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얘를 꺼주고 두 번째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치해 볼 거예요. 역시 다운로드 APK 받아줘요. 오케이, 오픈, 인스톨. 됐죠? 자, 얘도 꺼주고, 세 번째 구글 플레이 서비스 설치를 해줄 거예요. 다운로드 APK 누르고, 오케이. 다운 받으면은 오픈, 구글 플레이 서비스도 인스톨 됐습니다. 자, 하나 남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제 설치할 거예요. 4번. 다운로드 APK 눌러줘요. 오케이. 오픈. 인스톨, 오픈. Nope. 네, 업데이트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설치는 됐어요. 플레이 스토어만 최신 버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안드로이드 4.0 버전으로 다운받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플레이스토어 가주면은 지금 8.3.41 버전 기준에 올렸던 게안 됐으니까 다른 버전을 찾아보면 되죠. 버전이 지금 26.0.17 버전까지 나왔네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이거 하고 안 되면은 순서대로 다 최신 버전을 바꿔볼게요. 5.0 버전을 받아볼게요. 5.0 버전. 네, 다운로드 APK 있어요. 얘를 설치해보죠. 네, 아까보다 버전을 좀 올려오고 다운받는 거예요. 26.0.17에 안드로이드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치 전에 기존 거 지울게요. 네, 인스톨로 기존 거 플레이스토어는 지웠어요. 오픈. 인스톨. 아까 서비스께서 업데이트라고 한거 보니까 아무래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보다 서비스를 먼저 업데이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픈. 됐네? 자, 로그인이 되나 볼게요. 안 되죠? 안 돼요. 아까보다 많이 발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구글 서비스에서 지금 이 버전을 받는 게 아니고 더 최신 버전을 받아볼게요. 얘는 지금 11.5.9로 되어 있는데, 얘를 더 최신 거로 받아보죠. 21.424.17. 요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요걸로 받아보겠습니다. 짠.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안 되면 또 지우면 되죠. 오케이. 오픈. 네, 인스톨 시켰어요. 얘는 안 먹어요. 자, 끄고 플레이스토어 다시 열면 아, 로그인 되네요.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자, 구글 앱을 하나 받아줄게요, 이제. 한글을 한번 해볼게요. Nope. 자, 구글 치면은, 네, 구글 앱이 하나 있죠. 얘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 인스톨. 네, 설치 잘 돼요. 자, 오픈. 열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세팅.
구글 어시스턴트. 왔어요. 그 다음에 랭귀지로 가요. 랭귀지. 대한민국 있네요. 근데 한글이 안 되죠. 신규 버전의 구글 앱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버전을 설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지워볼게요. 지우고 인터넷 하나 켠 다음에 예전 버전의 구글 앱을 찾아보죠. 뭐가 있을까요? 네, 구글 앱으로 지금 들어가요. 거기서 최신 버전이 막혔다고 하니까 10.42.38.28.25.23.22 뭐 있어요. 21버전? 21버전 받아볼까요? 21버전? 11.21.11 그 노가다성이 좀 있네요. 자, 이거 받아보죠. 이거 5.0 있네. 자, 이거를 받아보겠습니다. 맨 위에 거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오픈. 11.21.11 버전 다운받았어요. 오픈. 자, 인스톨. 제 영상을 보고, 저는 한글화가 안 돼요. 뭐, 이 방법이 잘못됐어요.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똑같이 보세요. 제가 지금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지 보세요. 제가 그 보여드리려고 지금 편집 없이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 자, 예전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뭐? 얘는 아예 다운되나? 자, 구글 가서 뭐? 세팅. 네, 구글 어시스턴트 있어요. 가니까 조금 뭐가 틀리네요. 어시스턴트로 가요. 아, 됐어요. 그 다음에 랭귀지 갈게요. 대한민국? 얘도 뭐 없어요. Nope. 얘도 안 될 것 같죠? 딱 봐도. 빨리 포기하죠. 더 낮은 버전을 설치해 볼게요. 그래서 10점대로 왔어요. 10점대. 이거 봤죠? 뭐. 구글 앱 10점 16.5.21 2019년도 거 받아볼게요. 네, 다운로드. 제가 지금 받는 거는 완전 옛날 거예요. 어차피 링크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계속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네, 구글 앱으로 갔다가 또 딴 데로 갔다 이 위쪽 라인 지금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 서비스 쪽 있으니까 이 식으로 이 안에서 타고 들어가면서 이동하면서 구글 서비스, 플레이스토어, 구글 앱 이런 식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오픈, 인스톨. 자, 19년도 버전 거는 설치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다운되더라고. 뭐, 그 다음에 세팅,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이 상태에서 어시스턴트로 갈게요. 짠. 랭귀지 있어요. 짠. Nope. 대한민국 있고, 또 지워볼게요. 일단은 10점 버전 안 됐어요. 11버전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11버전으로 올라가려면, 검색을 해보니까, 11.9.1821. 네. 11.9.1821. 이걸로 됐다는 사람이 있었고, 요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볼게요.
오케이. 이것도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오픈. 인스톨. 오픈. 해보죠. 무어. 세팅. 구글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랭귀지 있어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파란색 보이죠? 네, 요 맛이죠. 안드로이드 랭귀지 세팅이 보여야 돼요. 보이죠? 안드로이드 랭귀지 세팅. 크게 보여줄게요. 자, 안드로이드 랭귀지 세팅. 보이시죠? 네, 이게 보여야 돼요. 성공했어요. 성공된 버전으로 사이트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를 만들죠. 애드 해가지고 한국어를 만들어줘요. 예스, 한국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얘를 순서를 위로 올려요. 됐어요. 가볼게요. 다 한국어로 바뀌었어요. 됐어요. 보이시죠? 나가볼게요. 나 설정, 카메라 다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설정 가볼까요? 네, 설정도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파이어 HD의 장점은 10만 원 초반대 이런 제품들의 저가 태블릿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HD의 고화질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이 파이어 HD는 넷플릭스도 고화질 재생이 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자, 요 앱스토어 있죠? 앱스토어 가서 여기서 넷플릭스 나오죠? 얘를 설치를 해줘요. 다운로드. 지금 기억이 긴가민가 한데 아무튼 어쨌거나 넷플릭스는 구글에서 설치하지 말고 이 아마존 거 설치해 줘야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저는 32기가로 크게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게임용도 아니고 넷플릭스 고화질 영상 감상용으로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마존 파이어 HD가 굉장히 또 의외로 스피커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갖고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